돌아온 안변에 제 옆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우리 안정우 소장님 그리고 변희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 소장님 돌아온 안변에 어떠십니까? 예. 아이 좋죠. 항상 불러주시기만 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예. 같이 변 대표님 상황이 되고. 근데 변희재 대표님이 오케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보다 한 100배는 바쁘시기 때문에. 예. 변희재 대표님 말씀이 없으시네. 별로 돌아올 안변. 깼어요, 깼어요. 아, 그냥 좀 느끼려가지고. 아. 시크한 매력이 있으시죠. 아, 오늘 저희들이 두 분 모신 거는 이제 100만 돌파로 모셨는데. 예. 근데 그, 저부터 먼저 얘기하겠어요. 검사 탄핵, 4명, 어? 이들이 이제, 그게 민주당에서 발의가 됐죠. 네. 예. 이제 법사위에서 심사하고 증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에 해보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탄핵 청문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글쎄 말이야. 아, 그거의 결과물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 건데 네. 굉장히 중요한 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저번에,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번에 최상병 특검법처럼 네. 법사위에서 입법 청문회가 많이 밝혀졌잖아요. 이 정치검찰 탄핵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많은 국민들 뭐 잘하는 국민들도 계시지만 그 네 명의 검사들의 각각의 수없이 많은 악행들과 불법행위들, 네. 증거조작, 사건조작, 진술조작. 이게 안 알려진 면이 있습니다.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정치검찰 편들기 때문에, 대다수 언론이. 그래서 청문회가 생중계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 방송뿐만 아니라 주요, 또 주요 방송 그리고 유튜브들이 다 생중계하기 네. 때문에, 이 자들이 저진 악행이 좀 국내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그 통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좀 불법행위나 비리가 팩트로 좀 더 확정되고 구체적으로 네.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탄핵 조사 그다음에 탄핵 청문회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 뭐 이 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네 명의 검사 이름 강백신 그리고 우리 저 또 변희재 대표님이 잘 알고 계시는 김영철이 그다음에 박상룡이 쌍방울 대급 쌍거이죠. 네, 뭐 똥검사라는 호칭도 있죠. 아 박상룡이요? 왜요? 예. 그 특수활동비로 술 처먹고 검찰 민원실에서 큰 걸 봐버렸다는 정말요? 그 일행 중에 한 명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박상룡이가요? 그래서 1300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우리가 떡검, 뭐 정치검찰, 뭐 새검 별 별명 있잖아요. 이 견찰 뭐 이렇게 아니 그 중에 이제 최근에는 변검, 똥검이들. 아. 예,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엄희준이는 그 과거에 한명숙 모해준 네, 사건. 모해준 교사 사건. 이 사람은 오래간만에 등장했어요. 네. 어디가 있어요, 엄희준이는 지금? 지방에 가 있나? 하여튼 간에. 네, 지방에 지금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윤석열 선언의 핵심 멤버로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그 네 명은 그 각각의 옛날부터 저지른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금도? 거의 윤석열 앞잡이로. 이 자들이 지금 반발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당사자나 뭐 간부들이 정말 최선의 염치도 눈치도 없는 자들인 게 아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또는 정치검찰지들 측근들의 온갖 비리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소환조차 압색조차 하지 못한 자들이 네. 야당 우리 뭐 옛날 조국부터 시작해서 한명숙 조국 최근에 이재명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 네. 그리고 한명 뭐 여기만 지금 뭐 압수수색 합치면 1000번이 넘을 것 같은데요. 네. 1000번 안팎의 압수수색과 온갖 피사실을 조작해서 공표하는 짓거리와 사건 조작, 진술 조작, 증거 조작, 모의증 교사 그런 짓을 저질러서 지금 탄핵에 이르게 된 건데 결정은 안 된 거지만 부끄러움을 모르고 네. 뭐 나를 탄핵해라? 생각했더니 그 간부들도 다 부산고검장인가? 송영호부터 시작해서 그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 네. 대장동 수사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죠? 맞아요. 그렇다고 뭐 최근에 김건희 수사도 했는데 뭐 김건희 아 그래요? 김건희 뭐 소환 추진하겠다고 이원석이랑 큰소리처럼 지금 소환을 아 이건 쫓겨난 사람이구나. 압색도 못하고 있는 자들이 네. 심지어 쫓겨났으면서 이원석 송영호가 이제 무슨 뭐 검찰 내에서 반란 일으켜서 뭐 김건희 소환하고 그래가지고 내분이 날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 검찰 기득권 건드리니까 똘똘 뭉쳐버리죠. 맞아요. 이어서까지. 아. 똑같은 놈들. 다 어차피 범 윤석열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김영철 검사는 좀 남겨놓고, 하이라이트니까, 우리 변희재 대표님. 그러면 지금 누굽니까? 어미준이는 그, 한명숙 뭐에 의해준 거 했던 사람? 예. 그거를 중심으로. 박상룡은 최근에 이재명 대표 수사를 중심으로.
저 쌍방울 때. 네, 쌍방울 때. 거기도 위증교사 걸려있고요. 네. 박상룡이도요? 박상룡이 저 연어접대. 아, 연어? 네. 아, 연어 파티. 네, 그러니까 네. 김정철과 비슷하게 열려있는 거예요. 아.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실 위증교사가 제일 큰 걸 겁니다. 아, 위증교사가? 네, 그리고 그게 거의 웬만한 정치사건에서는 지금 사실 다 걸려있는 거예요. 강백신이요. 강백신은 저 신학림 위원장 수사인데. 아, 그거구나. 그 명예훼손 사건은 원래 검찰이 직접 건드리면 안 되는데. 네. 10명의 검사를 짜가지고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막 9개월째 친 거 아닙니까? 예. 아, 신학림 김만배 보고. 예. 윤석열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했다고. 아니, 이재명 대선 얼마나 많은 보도가 쏟아졌고, 조국 때는 네. 얼마나 많은, 네. 뭐, 몇십만 건의 보도를 쏟아냈던 예. 자들이. 기껏 해봐야 뉴스버스, 뉴스타파. 사실 대다수 언론은 완전 정치검찰 앞잡이 또는 정치검찰에 내한계 그렇죠. 네. 돼가지고 푹 안겨 있으니까 가득이 되어가지고 그건 언론학자를 치는. 참고로 네. 강백 씨는 또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과 특검제 4팀 소속이고 맞아요. 예. 태블릿 PC에 그 조작한 용의자가 우연히 찍혀 있는데 그게 강백 씨라는 이 설이 많이 있을 정도로 닮았어요. 그래요? 네, PC에 찍혀있는 얼굴과 닮아있어가지고. 하여튼 그 윤석열의 그 완전 최측근 참모 그룹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 그때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네. 그때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막으니까. 박근혜 수사할 때는 당신들이 박수 치지 않았습니까? 이래가지고, 완전 이 궤변으로 막 돌파하고 아주 악질적인 앞잡입니다. 아.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는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수사 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뭐 명예훼손으로 검찰 수십 명 수사까지 하면 수십 명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명예훼손은 윤석열 검찰, 명예훼손으로. 그러니까 네. 명예훼손은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는 거죠. 네, 경찰이 먼저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기소 의견 내면 기소하든지 말든지 하면 되는 건데 직접 수사가 들어가죠. 경제 부패 수사 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등을 무한대로 하면 모든 걸 수사하게 되면 수사권 조정의 그 입법권자들의 결단, 주권자의 결단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근데 명예수사하는 것도 황당하고 그 외에도 송영길 대표 수사에서도 수사할 수 없는 것들을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 별건까지 계속해서 수사했잖아요. 특히 대통령 명예에서 말이 안 되는 게 검증보도는 당연히 언론의 사명인데, 네. 그냥 뉴스버스와 뉴스타파를 예. 아예 치려고, 아예 작정하고,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가장 정치검찰에 대해서 비판적인 두 언론이 요즘에는 뉴스버스와 뉴스타파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괴롭히고, 우리 저, 겁주려고. 예, 변 대표님, 김영철 검사 좀 썰어보시죠, 잘. 아, 그거는 사실은 이게 이 시한폭탄이 될 수가 있는 게, 위증교사야, 핵심은 위증교사인데, 그럼 일단 위증을 밝히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뭐 엄준도 마찬가지인데 네. 위증을 밝혀야지만 누가 교사시켰는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장시호 위증인데 장시호 위증의 거의 100%가 최순실 박근혜 이재용 관련 위증이에요. 그것도 이재용 관련 위증이라고 해도 사실 이재용 관련해서 최순실 박근혜 관련 위증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제가 어제 송영길 대표랑 좀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일단 위증을 밝혀야 되는데 그러면 태블릿은 뭐 내가 할 수 있다. 태블릿은 어쨌든 과학적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사한 사람으로서 일단 법원에서 이 장수 발언은 거짓말에 나왔으니까 뭐 전화도 가서 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 삼성 관련 위증이라는 게 전부 다 삼성 최순실 박근혜 연결되는 거니까 이거는 최순실 박근혜한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아니 위증이라고 얘기를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블릿은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그래도 저는 그게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보고 네. 저는 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거죠. 하라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이 파급력이 커지고 또 하나는 지금 보수 진영의 협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보수의 협조를. 보수 협조를. 지금 어쨌든 장시호 녹취와 제보자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정광훈입니다. 장시호 제보자 나와야 돼요. 녹취 제보자 나와야 되거든요. 그 정광훈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보수 쪽에서는 야, 최순실도 불러라. 밖에, 불러라. 밖에 나오도 안 나오든.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좀, 크고 길게 봐서, 아니, 어차피 탄핵 끝났는데, 탄핵 정치적으로 끝났는데, 그 과정에서, 김영철, 더구나 이 특검 4팀은 김영철 우리 안재가 아니라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위증교사 신게 있으면 다 까발려가지고 잡아야 되는 거지, 혹시라도, 야, 이렇게 하면 또 박근혜 이익 보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움츠러들면은 이거는,
청문회 선고할 수가 없어요. 청문회 네. 3박 4일 해야겠네. 어? 그러면 이건 제가 용화 TV에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네. 위증 일부 위증이나 일부 위증 조사 있었다고 해서 예전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헌재 판결이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필요 확인된 건 필요 확인된 건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역사 평가는 다만 윤석열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뭐 박근혜는 뇌물로 이렇게 엮여서 이건 윤석열 입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개 죄가 있어갖고 8개가 팩트가 있어서 유죄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2개나 3개라도 특히 네. 태블릿 PC2 그다음에 뭐 삼성이나 박근혜 관련해가지고 일부라도 뭐 3개는 팩트가 있었고 유죄가 맞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또는 서너 개가 더 짓밟아버리려고 윤석열 집으로도 지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조작을 이중교사를 했거나 네. 태블릿 PCT를 조작해서 제시했거나 뭐 이중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과장 진술을 시켰거나 이런 거 있다면 예. 저는 그때 제가 박근혜 퇴진 행동 대변인이었지만 지금이라도 저도 바로잡고 싶어요. 그냥 없는 거로 또는 티크를 태산으로 만든 걸 우리가 공정한 꼴이 돼버리잖아요. 정치검찰 노란한 꼴이 돼요. 저는 바로 잡아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리 제가 큰 사람이 있다더라도 안 한 일까지 또는 뭐 가벼운 것까지 무겁게 조작하고 과장해서 처벌하는 거 그거 우리가 바라면 안 되는 거죠. 네. 바로 잡아야죠. 지금이라도. 근데 박근혜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과 야합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제껴도 된다, 박근혜는. 근데 이제 저는 나오라고 요구할 필요 있어요, 민주당에서. 너 억울한 건 나와라. 안 나오면 자기가 포기한 거니까 상관없는데. 아, 국회에 청문회 하게 돼. 네, 안 나오면 이제 박근혜 윤석열과 야합한 거니까 상관없는데. 최순실은 아마 오늘 지금 저희 쪽 변호사가 접견을 갔는데, 내가 나가서 장시호 위증 다 까발리겠다고 하면 지금 서신을 쓸 거예요. 오, 국회 청문회 하게 돼. 네, 그러면은 지금 국정농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석방된 정도가 아니라요. 다 한 자리, 뭐, 정호성 한 자리 차지하고 있고, 안정범이는 뭐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박근혜는 뭐 윤석열 앞잡이로 살고 그런데 한 명만 지금 감옥에 남아 있거든요. 아. 그 사람 좀 얘기라도 좀 드려 할 수 있도록 지금 아 제가 나오겠대 나오겠다 하면은 뭐 다 깔 거 아닙니까? 뭐 맞는 소리든 늑들이 소리든 뭐 김영철이고 한동훈 다 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보수가 이제 이러면은 이 협조가 된다니까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윤석열 지지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아, 네. 이거는 큰 정치를 보고 해야 된다. 3박 4일 해야겠어. 20% 남아있는 지지 기반이 최소 몇 퍼센트 이상 무너질 수 있죠. 왜냐하면 네.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지지해왔는데 보니까 이놈이 박근혜 선생님 국정농단에서 해서는 안 될 짓도 했네. 그래요. 그리고 사실 그 아까 말한 윤석열도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는 그냥 뇌물로 엮어서 집어넣어버리면 되고 경찰은 검찰을 다 엉까는 집단이고 뭐 학원 같은 자들보다 이거 녹취록이 의외로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 비해서 너무 안 알려졌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틀어야 됩니다.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되면 이번 청문회 때 변 대표님이 좀 조력을 하셔야겠네요. 송영길 대표와 같이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저한테 좀 증인 참석기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는 뭐 태블릿 PC만 이제 조사하는 태블릿 PC도 완전히 오픈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강진구 자동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제한돼 있고 역시 최순실이 나오는 게 가장 폭발적일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지지 기반이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어요. 그래요. 하여튼 김영철 그 프로포폴 얘기도 나올 거 아니야, 그거.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재용도 불러야죠. 당연히 이재용도 불러야죠. 그렇지. 네, 이게 보통 불러야죠. 사건이 네. 아니구나, 이 청문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8년 전에 박근혜 탄핵에 이 재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하고 이제 다른 얘기도 나올 것은 없죠. 근데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8년 전에 탄핵은 그러니까 자꾸 이제 탄핵은 정치적으로 헌재에서 끝났어요. 네. 그 뒤에 있는 이제 형사재판에서의 이 조작 사건이고, 여기서 나온 대부분 얘기는 헌재에서 다루지도 않은 얘기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시호 녹취록 그 제보자 A씨인가? 네. 기자회견 하던. 네. 그 사람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사람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전광훈 목사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광훈과 협의를 해야 되는 이 문제에서. 그 협의해야지. 그때 우리 저 김수원 간사하고 인사하셨잖아요. 김선 간사하고 지금 얘기 중이죠. 아, 그래요? 네. 아, 비밀을 내가 저는, 또.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아, 비밀을 또 내가 얘기했네.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뭐 계속해서 또 나와요. 아, 그리고 보고 하나 가지고 네. 오늘 이 중앙일보의 강찬호 노사실장이 있습니다. 알아요, 이 알아요. 사람이 홍석현 오른팔이고, 이제 이른바 이 탄핵에 이제 완전히 이제 주도한 사람인데, 바로 김영철 사건을 거두면서, 너희가 김영철 건드리면 너희 이거 탄핵한 거 이거 다 덮어진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민주당한테. 지금 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중앙일보라든지 조중동 이제 박근혜 탄핵이 사실 앞잡이었는데 지금 김영철 해가지고 잘못하면은
이제 이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수가 드러나면 이제 조중동 큰일 나니까 김영철 사건 더 풀라고 지금 오늘 협박성 칼럼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조중동에서. 그럼 이재용이 드러나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이재용이 그러니까 저는 범촛불은 상관이 없어요. 범촛불은 어차피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심판하는 게 우선이지 박근혜 그 형사 처벌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조중동은 달라요. 조중동 같은 경우는 보수 내에서의 패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보수 내에서 내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거는 조중동은 중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조중동 같은 경우는 이건. 김영철이 불거지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이 탄핵 과정에서 뭐 태블릿 피자 조작, 아니, 그럼 당장 중앙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태블릿 피자 조작 드러나면은. 중앙에서 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중동의 이해관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조중동 이해관계랑 민주당이 같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관이네 김영철이가. 네, 김영철이. 그 세 사람도 마찬가지죠. 태블릿 가장 그 지금 국정농단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확인된 것도 있고 의혹으로 있는 것도 있고 과장됐거나 또는 조작된 것이 우리가 구별해서 지금 이제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 헌재는 형사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책 탄핵은 이미 있었고 그 다음에 형사재판 1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태블릿 PC2는 누가 봐도 이번에 뭐 장시호 사건도 드러났지만 제보자에서 태블릿PC2는 장시호의 진술이 없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조작됐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라도 만약에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내면 김영철의 죄를 밝혀내면서 그럼 특검 사팀 누구냐 사팀장 윤석열 부하가 한동훈 이것만 밝혀내도요. 엄청난 사건이죠. 내관이네. 그러니까 보수 내에서는 내전이 벌어져요. 보수 내에서. 그 중요한 접근 포인트 그 집중.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신경 쓸 거 없어 보수 내전 같은 경우. 윤석열만 때리는 거죠.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오늘 민주당 협박한 거야. 이러면 너 탄핵 엎어진다. 너 건드리면 안 돼. 김영철 이러고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협박 안 해도 뭐 탄핵이 엎어지겠어. 민주당 일각에서 자꾸 탄핵이 엎어질까봐 훼손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럴 일은 없다니까요. 사라졌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 이미 박근혜가 많이 사라졌죠. 박근혜가 윤석열한테 머리 숙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끝난 이거는 보수 내에서 다시는 이제 박근혜 원래 좀 있었어요. 복귀시키자 사람이 있었는데 박근혜가 윤석열 머리 숙인 다음부터 그 얘기가 완전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박근혜가 인정을 한 거예요, 탄핵을. 그럼 끝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안수장님. 100만 돌파했습니다. 예. 어제 몇 시에 돌파했죠? 어제 아침 10시께.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안수장님 이게 보일까요? 아니, 안수장님 저기 얼굴 쪽으로 조금 더 땡겨주세요. 예, 제가 지금. 저도 화면을 보면서. 예, 나오네요. 이게 이제 어제 기자회견 했습니다. 1시에. 강득구 의원님과 김준혜 의원님. 강득구 의원, 김진호 의원이. 참, 강득구 의원이 용기가 많더라고요. 예, 그 두 분이 촛불집회 발언도 하고. 그래요? 또 송영길 대책위에도 적극 참여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어제는 1시에,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까지. 세 분이. 이 탄핵이 100만 명이 된 건 정말 엄청난 민심에 대한 폭발이죠. 제가 이제 속보 하나, 이제 좀, 최순실을 지금 접견한 변호사가 저한테 지금. 속보. 편지를 줬는데. 네. 청문회 출석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김영철의 이 모든 위증 조사를 밝히겠다 자기가. 그래서 지금 출석을 원하는 지금 자술서를 보내와서 요걸 제가 송 대표한테 줘서 송 대표가 좀 민주당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폭발력이 있겠네요. 상당히. 예. 우리 저 변 대표님 프로젝트가 하나하나 실현돼 가는 거 하네. 그치, 그동안 정말 많은 고생도 하시고. 제가 지금 이 100만 명 이게 여기서 저는 연결된다고 보는 게. 이 100만 명이라는 게 이게 총선 전이 아니라 총선 후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총선 전까지 정말 이 국민들이 그냥 이 우라통 터지는 거를 탄핵으로 분출하기 전에 표심으로 심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제에서는 이 운영 방식이 바뀌어줘야 돼요. 그렇지. 웬만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바꾼단 말이야. 중간선거. 근데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기 때문에 내각제 같은 경우는 뭐 끌어낼 수 있지만 대통령제는 탄핵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직후에 이런 게 벌어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3년 동안 봐줄 수 없다는 얘기여서 이 탄핵에 대한 지금 얘기는 굉장히 절박한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범야당은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최소한 진짜 올해 안에 윤석열이 안 보이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꼭 탄핵이 아니어도 뭐 하야를 시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안 보이게 해줘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아까 이 최순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제가 볼 때 제일 빠르게 윤석열을 제거하는 방법은 최순실 등판시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당내 양약 다 제끼고 선수 올려가지고 최대한 윤석열을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수 지지 그러니까 지금 탄핵을 자꾸 뭐 위법 얘기 따지는데
마지막 남은 20% 지지층만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는 거지. 그잖아요. 끝나는 거지. 그게 지금 이 김영철 일거라는 거예요. 20% 무너지면 네. 윤석열이가, 아유, 그냥 제가 그만둘 테니까 탄핵은 하지 마세요. 네. 뭐 방통위원장 도망간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변 대표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총선 때는 총선으로 심판하자. 네. 사실 내각제 했으면 대통령이나 총리 바뀌었죠. 근데 이자가 더 지금 그강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뭐 말도 더 거칠어졌어요. 용산 집무실으로. 뭐 쿠데타를 저지르고 있대요. 지금 이 탄핵을 추진하는 또는 이 비슷한 행동을 하는 시민이나 민주당이 또 검찰 탄핵 또는 윤석열 탄핵 이게 다 쿠데타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쿠데타 했으니까 모여는 모여 검찰 쿠데타를 저지른 자들이. 근데 민생 경제도 차이고 옛날에 한번 했는데. 문재인 정부나 민한이 실망했던 기억도 우리 국민들이 계시고 또 지금 탄핵이나 퇴진이 결의되지 않은 야당이나 시민단체도 많으니까 네. 예전처럼 100만 미방면 길거리 못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현명하다 생각하는 게 그렇다면 온라인에서 지금 2016년에 길거리로 100만 200만 명이 쏟아져 났다면 그렇지. 지금은 온라인에서 하자. 온라인에서 100만 명 네. 모인 거야. 뭐 차비 들 필요도 없고 몇 시간씩 길거리에 모여 있을 필요도 없고 안 그래도 지금 한 푼도 아쉬운데 그렇지. 밖에 나가면 어쨌든 뭐 몇만 원 쓰잖아요. 교통비 식대.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에서 2시간 3시간 대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대기해. 예. 그래서 놀라운 게 국회 다른 청원도 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지 아시겠죠? 2시간 3시간 대기해서 들어갔던 분이 들어온 김에 다른 거. 이거 윤석열 국민의힘 이상한 정책하고 있는 반대 청원이다. 또는 민생경제상의 좋은 청원이다. 싹 다 동의라고 나가셨고 예. 국회 다른 청원들까지 지금 동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온라인 지금 시민혁명 온라인 시민대항쟁이 지금 노란경처럼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탄핵멍 사이트라고 해서 이 집계만 보여주는 사이트가 생겼고요. 그래요? 왜냐면 국회에는 접속이 안 되니까 몇 명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도 궁금해갖고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100만 명 넘었다는 뉴스는 나오는데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좀 이따 한 2시간은 110만 명 돌파할 거거든요. 아, 근데 증서를 한다 그러는데 왜 안? 그거 왜 걸려 그렇게? 증서를 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리겠죠. 14억 정도 돈이 들고 국민의힘에서 또 반대하고 막 우원식 의장을 엄청 공격하나 봐요. 14억이라도 예, 서버 증서를 했는데 그동안은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원이 유행을 했고 국회 청원은 썰렁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국회 청원에서 당연히 1등이고요. 문재인 청와대 청원이 100만이 넘어간 게 여러 건 있었는데 이대로 가면 200만도 넘어가거든요. 이게 7월 지금 탄핵멍 사이트 갔더니 예상 시기가 나와요. 7월 14일 오전에 200만 달성해요. 이 추세면. 아, 좀 더 빨리 하지. 아. 근데 만약 서버가 증설되면 좀 당겨지고 서버 언제 증설이 7월 20일까지니까 지금 추진한다고는 발표됐습니다. 아, 빨리 하지 왜 그거. 7월 20일까지니까 잘하면 300만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아, 나는 500만 갔으면 좋겠는데. 네, 500만 가야 되는데 그리고 7월 20일 날 문을 닫으면 이어서 저는 촛불행동이나 민생경제연구소와 그 별도의 국회 청원 릴레이 청원 사이트를 또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아니 그 한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 국회 사이트 또 하면 되지. 그렇죠. 국회에 또 한 번 올릴 만큼 또 한 번 올리면 돼. 안녕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죠. 저 200만 250만이 서명한 탄핵 소추안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그렇죠. 또 올리고 아.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중복자일 수 있잖아요. 촛불행동의 민생경제연구소에서 탄핵멍 사이트라는 게 지금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추가 청원 코너를 또 만드는 거죠. 이어서 계속 해주시죠. 그렇지. 아. 300만, 400만, 500만. 예, 이렇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변 대표님 마이크 좀 드릴게요. 네. 네. 원래는 이제 대통령 이제 이 청 같은 경우는 답변이 중요한 건데 이거는 국회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당장 탄핵을 막 절차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 아. 답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꼴을 우리한테 보게 할 거냐. 이 답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는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이제 거의 한 1년 몇 개월 만에 윤석열 탄핵조사를 했어요. 아, 너무 잘했네. 55%가 나왔는데. 찬성 55%면 뭐? 제가 이런 그때 광주 방송에서 아마. 옛날 KBC에서 했었어요. 그다가 그냥 그 다음에 박살을 냈죠. 아마 그다음부터 아무도 엄두를 못 냈는데. KBC 탄압받았죠. 저는 지금도 아마 여론조사 회사를 탄압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은 국회 법사위에서 이 처리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해주면 돼요. 아, 그렇죠. 그러네. 네, 네, 법사위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하는 거예요. 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여론조사 심층으로 해가지고 뭐 때문에 탄핵을 바라는지도 쫙 해가지고, 그렇지. 그거 계속 윤석열에게 주라는 겁니다.
일단은. 막 기, 저도 봐, 보나? 맞아, 맞아. 이런 제자들이. 아, 김건희를 볼 수도 있어. 아니, 어. 이 정도 이슈가 되면 이런 제자들이 우리가 의뢰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막 발표하잖아요. 뭐 네. KSO와 이 리얼미터 얼마나 많아요. 이런 70분 안에. 내놓으라. 탄핵조사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정말 그러네. 왜냐면 탄핵조사를 했다가 검찰 정권한테 압수수색당하거나 세무조사당하면 회사 망할 수가 있잖아요. 갤럽은 하지 않겠어요? 갤럽도 안 했어요. 변 대표님 말한 KBC, 광주방송국이니까 한 거예요. 그때도 과반이 탄핵을 찬성을 나왔어요. 집권 1년 차에. 네. 그 다음부터 KBC 탄핵 받았어요. 기사 싹 없어졌습니다. 네. 싹 다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아무도 못해요. 그 다음에 얼마나 여론조사 꽃이 했어요. 네. 거기서 60%가 찬성하고 38% 정도가 반대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꽃을 할 수. 예, 그러니까 용기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벌써 6대 4면 상당히 지금 고조된 겁니다. 우리도 한번 할까? 아니 얼마든지 유용한 TV나 아, 뉴스 커멘터리에서 예, 정병원 TV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유튜브 한 네다섯 개 모여가지고요. 예, 우리가 연합에서 할 수도 있고요. 예, 한 100만 원 이제 앉은 거 미디어 앉은 거 팀이나 합쳐 살 수도 있고요. 한 100만 원씩 내가지고 100만 원씩 내갖고 예, 맞습니다. 아, 진짜 하자고요. 예, 500에 1000만 원 정도 드니까요. 그 아, 그럼 오렌지 가지고 예, 예. 기획하시죠. 여기 아 여기서 저 뭐야 저 저 좀 후원 좀 해달라. 우리 네. 하면은 다 후원 네. 해주실 거야. 네. 우리가 딱 해서 아예 딱 해서 일제히 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뉴스토마토가 요즘에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 기자들이 아예 고발도 당했고 용산 집무실로부터 그다음에 출입정지 상태거든요. 지금도 네.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비열한 놈들이 없어요. 기자를 출입을 안 시킨 자들인데 거기에 이제 용기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추정컨대 60% 안팎이 찬성 그 다음에 30% 안팎이 반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정권 이제 절반이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대가 더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현재 경제활동을 하면 30대, 40대, 50대에서는 지지율 10%대거든요. 이제 부모님 좀 설득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탄핵 찬성 여론이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원 숫자하고 지지율이 계속 정밀해서 올라갈 겁니다. 네, 진짜 그 꼭 합시다 해서 예. 한 번 더 특집 방송 해왔고 여론조사 결과 나올 거 아니에요? 분석해 들어가서 딱 해왔고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여론조사 회사들이 지금 겁먹고 못하니까 우리라도 해야 된다. 그게 한 얼마였더라? 한 ALS 한 500에서 600이라고 알고 있는데 ALS는 그래요. 한 다섯 개 유튜브 정도만 모아가지고 아 그러죠 뭐 그 세 명에다가 한 두 명이면 더 좀 돼요. 미디어치, 유영화 TV, 안진걸 TV. 한 두 개를 더 두 개도 붙일 수 있죠. 그건 안 소장님 잘 알잖아.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까. 예. 그럽시다 그거. 예. 예. 우리 같이 송영길 TV. 송영길 TV. 네, 송영길 TV도 있으니까. 언제 만들었어요? 이거? 지금 벌써 구독자 10만 명 넘습니다. 그래요? 20만 명. 이제 대단하네. 송영길 TV도 있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송영길 대표 이야기 잠깐만 소개하면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석방된 건 아시는데 나왔었어. 그 이유 이게 그 이유 동향을 모르는 애청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정치검찰 타도 집회를 지금도 유튜브랑 시민들 수백 명이 모여서 네. 금요일마다 5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탄핵 관련해서 변 대표님 더 뭐 코멘트 하실 거 없어요?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걸 갖고 이 야당은 아 이제 우리 지지층들이 더 늘고 있으니까 이대로만 있으면 대권 먹겠구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지금 탄핵 얘기가 진짜 못 살겠다 가라 엎어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 뭔가 이 답을 해주지 못하면요 야당도 심판받을 만한 상황이다. 그렇지. 이건 절박한 미션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거 웃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 민정 내에서도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 아,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 그때 누구 어느 대변인인가 뭐 이걸 저 이게 뭐 계속 올라오고 탄핵을 논의가 공식 의제가 아니다. 네, 탄핵을 공식 의제로 하는 순간 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주제라서. 저희가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다. 뭐, 나는 어마어마한 주제 아닌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도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역풍 그래. 걱정을 또 한 거죠. 또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뭐, 아니, 그건 굉장히 아니, 그 말 자체가 예. 웃겨. 아니 무슨 공식 의제로 하게 되면 그게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탄핵 얘기한 게 지금 한두 달이야? 한두 달 전이 아니잖아. 지금 안진걸 변희재 대표님 탄핵 얘기한 지 지금 1년이 넘잖아요? 2년 됐죠. 2년 됐잖아. 2022년 8월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근데 뭘 6개월 이게, 참고. 아니 이게 뭘 공식 의제로 하면 무슨 자기네들 부담인가? 그건 아마 야당의 공식 의제는 아니고 강유정 대변인이 개인 의견으로 기자를 대변인 물어보니까 저는 언급게 답했다고 봅니다. 근데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박찬대 대표만 해도 지금 100만 넘어갔다. 윤석열 네가 직접 답하고 변해라 이런 거잖아요. 네. 안 하면 추진할 수 있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는데 어제 특히
우리 촛불 국회의원 김준혁, 강득구 두 분이 직접 이 탈핵 피켓을 들고 직접 섰어요. 김노아 최원도한테 탈핵하라. 예를 들면 그 전에 우리 구호는 뭐 못다 빙고 따서 살려내라는 이런 구호라면 이 구호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국회 소통관에서 이걸 들고 섰다는 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결심을 하신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의원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발의둬야 되고. 근데 그 의원들의 핵심에 이제 여러분도 잘 아는 양문석 의원님, 부승찬 의원님 등등의 동지들 다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최소 몇십 명 지금 이미 모여 있어요. 그럼. 민영배 의원도 촛불비회 탄핵 해야 된다 이야기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추진하고 견인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없으면 다음 주제 넘어갈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온라인으로 해서 탄핵 100만 대군이 모였는데 이제 200만, 300만, 500만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그 토요일마다 주말마다 했던 시청 앞 중산 집회는 많이 안 모이시더라. 날씨가 더워서.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안수장님 처음에 우리 2002년 8월 달에 탄핵 집회를 시작하고 예. 제일 먼저 시작한 분들은 김용민 목사님과 변희 대표님의 좌우중도 앞작 집회가 한 6, 7월 달부터 맞아요. 탄핵이나 퇴진 촉구하는 집회를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촛불행동이 집권 6개월, 우리가 6개월은 기다렸다. 그때 이제 2002년 8월이니까 8, 9월쯤 아무튼 100일, 죄송합니다. 100일을 기다렸는데 보니까 갈수록 나쁜 일 할 것 같아. 그래서 참으로 이제 퇴진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지금 2년째 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2002년 가을 겨울 때 몇십만까지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이랑 함께 맞아 그때 연합 집회에서 한 3, 40만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민들의 심정을 쭉 들어보니까 제가 일단은 너무 상황이 길어지고 탄핵도 안 되니까 좀 쉬었다 하겠다는 분 약간 짜증난다는 분 감동이 떨어졌다는 분 식상하다는 분 네. 뭐 심지어 너무 빨리 시작했다는 분 그래서 김이 빠졌다는 분 여러 의견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럼 왜 옛날처럼 50만, 100만이 안 나오냐는 여러 번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2016년, 17년 그렇게 우리 2천만 명이 모였는데 6개월 동안 문재인 의원은 민당에 대한 실망 그다음에 그치. 그래서 윤석열 당선된 거랑 고통 그래서 그때 우리가 나왔는데 뭐가 변했냐 오히려 윤석열이 지금 등장하지 않았냐면서 마음의 문을 아직도 닫고 계신 분이 많고 대신 그분들이 이번에 온라인에 대응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 그다음에 오프라인 또 뭐냐면 2016년에는 2,300개 시민단체가 다 모였어요. 탄핵 퇴진이 오는데 지금은 큰 시민단체일수록 탄핵 퇴진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이제 하겠지. 이제 2년 반쯤 지나면 서서히. 아니. 100만 청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200만 청원과 최상병 일주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또 최상특검법 오늘 오후에 통과되잖아요. 또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온건한 시민단체들도 이제는 탄핵이나 퇴진이 필요하다고. 변 대표님 이게 100만 청원이 그게 엄청난 얘기네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주 총선 전에는 총선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탄핵에 불을 붙이면서 기본적으로 탄핵을 할 수 있는 이 야권 지형도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실제 탄핵을 관철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뭐 1년씩 이렇게 가면 안 되고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총동원 타이밍을. 최소한 한 달 정도면 끝낼 수 있을 정도 타이밍에 그때 총동원 딱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이제 민주당도 변화시키는 거고 민주당도 뭐 대변인 누가 얘기 잘못했다가 깨갱해버렸고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제 완전 바뀌는 것 같아요. 자기 네. 문제 나오면 아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달라진 거고 지금 말씀하신 시민사회단체도 참여 안 했었거든 집회에. 예. 근데 그 시민사회단체도 이제 야 탄핵 집회하자 그러면 안 나올 수 없잖아 이제. 네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촛불행동이라는 조직틀로는 모두를 리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2010년처럼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2,300개 범국민운동기가 생겼잖아요. 네. 유영하 교수님이 제일 잘하는 거로 치면 86.25항쟁 때도 네. 국본이 생겼잖아요. 국민운동본부. 독재 타고. 아, 이번에 그런 걸 만들어야겠구나.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야츠 땅도 다 탄핵 들어오고. 당론을 정해야 됩니다. 지금 탄핵이 당론인 당은 제도정당 의회 의석 내에서는 사회민주당하고 진보당하고 기본소득당 정도예요. 아, 그 세 개 다 예. 탄핵이 당론입니까? 그렇죠. 큰 당인 제가 알기로는 아예 사민당하고 그 진보당 지표도 나오시니까요. 퇴진 지표도 나오고 한창민 대표도 촛불집회 얼마 전에 연설했거든요. 근데 민주당하고 조기혁신당만 해도 뭐 임기종식 이야기네요. 조기종식. 근데 아직 탄핵이 당론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아침에 MBC 김종인 시선 입장 황운하 대표
조국혁 씨는 원내대표잖아요. 네.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국회의원들도 깜짝 놀랬다는 취지 이야기세요. 깜짝 놀래게. 백만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폭발적으로 될지 몰랐다고. 국민 정서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들들 끓었는지. 민주당이나 조국혁 씨. 꼴 보이셔요, 그냥. 아유, 그걸. 더 정신 차려야 돼. 더 바짝 정신 차려야 되고. 더 이 밑바닥이 정말 절규하고. 3년이 너무 길다? 아니죠. 3개월도 넘어 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 민심 그 문제가 남아있군요.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국혁 신단도 탄핵으로 가야지, 당론을 네. 잡아야지. 개헌을 통한 임기종식이잖아요. 그거 하지 마. 아니, 그것도 뭐 나중에 뭐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나중에 그걸? 근데 지금은 탄핵이나 퇴진이나 아니면 국민을 보고 너 하야해라. 이렇게 엉망. 지금 20% 지지대에서 나쁜 일 계속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린 거. 탄핵하게 되면 일단.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직무정지. 그때 직무정지잖아. 그때 개헌하고. 그때 특검하고 다 하면 돼. 그때 거권 행사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헌재 판단은 들어가더라도 일단 탄핵하면 안 보인다는 그건 네. 아이고 사 일상이 즐거우지. 윤석열이 그 80대 해병대 노병께서 지난 토요일 그 해병대 배경대 이체 양동주 시민연대 집회 때 윤석열이 안 보여야 안보가 산다. 그렇지.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무슨 정신건강 갑자기 이야기하잖아요. 또 그 김건희법으로 또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자들이. 아, 그래요? 니들이 없어져야 국민의 정신건강이 산다. 이게 국민들의 대다수 여론. 지금 조국신당이 그 최상병 특검을 추천권을 개혁신당에 양보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뭐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야, 진짜? 왜냐면 지금 개혁신당은 탄핵을 반대하고 있고, 개혁신당은 변협에다 추천권 준다 그러는데, 변협이란 단체가 그렇게 정권 따라서 완전히 뭐 바뀐 단체 아니었는데 이번 정권 검찰 정권이다 보니까 변협이 완전히 어용화됐어요. 완전히 어용화됐어요. 아니 이명박 BBK하고 도곡동 그때 그 특검을 야당에서 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네 추천한 사람 했었어. 그러니까 그때 대법원장 추천이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대법원장, 특검이 대법원장하고 변협 추천을 했었는데 이걸 처음으로 바꾼 게 박근혜 특검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특검 때는 야당 추천해가지고 결국 박지원 추천해서 박영수도 오고 윤석열 한동훈 들어와서 자기들은 완전히 수사를 그냥 난조질해가지고 마음껏 해놓고 자기들이 야당 추천받았어. 아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 한동훈이가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넘기자. 근데 내가 만들어 변협이 지금 정권에 완전 장악당했어요. 이 검찰 조건이다 보니까. 막말로 얘기하면은 변협의 추천권 넘기면은 윤석열이 임명하는 똑같은 건데. 그럼 지금 조국신당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최상병 특검은 일단 윤석열 쪽에 거짓말한 거는 사실 윤석열이 슬쩍 인정해 버려 가지고 이 로비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특검이 아니면은. 대충 하다가 아유 못 잡았네 그러면은 증거 없다고서 덮으면 어떡할 거겠어? 그건 민주당에서 안 받고 있죠? 아 그건 이제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미 법안이 지금 상정됐잖아요. 아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재의결 때 그렇게 하자라는 거야. 내가 봤을 그렇겠죠. 때는 그렇겠죠. 네, 지금은 재의결 때 우리가 그 재의결 때 특검법을 수정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건데 절대 한우나 원내대표는 재의결도 이 법안으로 한대요. 근데 왜 조국신? 그러니까 재의결까지 부결이 되면 그때. 탈반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 탄핵하면 되지 뭐. 아, 그러니까 저희는 탄핵해서 업무정지 당했을 때 그때 특검법 다 통과시키면 돼요. 뭐 이렇게 그 특검을 변협에 넘겨줄 바에야 공수처를 좀 밀어주는 게 나아요. 그렇지. 네. 그런 식으로 끌고 가고 지금 최상병 말고도 탄핵 사유가 오늘 많기 때문에 괜히 넘겼다가 이거 한번 덮어져주면 치명 타봤거든요. 이건 면제부 되는 거 완전히. 말씀드 그러려고 저 한동훈이나 다 저는 이준석도 뭐 그러니까 그러려고 계속 변협 추천 떠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준석은 어차피 한패 아니에요? 아니, 탄핵을 반대한다는 쪽에다가 왜 추천권을 넘겨줍니까? 예. 변협이 얼마나 무력화되고 윤석열 정권에 지금 비겁하게 탈바냐면요. 네. 지금 이 정권 들어서서 전두환 노태도 안 했던 야권 인사 변호사들을 다 압수수색하고 기소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변협 변호사들이 그런데요. 밑바닥 변호사들이 아니 이건 정치입장을 떠나가지고 이런 짓이 어딨냐 변호사를 전부 다 막 압수해가고 이게 한 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 하고 있어요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그걸 추천권 주는 건 정말 위험한 짓이. 빗속에서 기자회견 한번 했어요. 아 이건 너무 심하다 기자회견 한번. 근데 이건 심하다 기자회견 정도가 아니라 대한변협 회장이 뭐 농성도 돌입하고 특별 성명도 발표하고 변호사들이 막 검찰청 항의 방문하고 지금. 변호사를 지금 압수했다냐 문명국가에서는 변호사 건드리는 건 없거든요. 네, 정철승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예 변협에서 지금 징계한다고 설치되고 있고 변 자체에서
그러니까 변협이 정권하고 손잡고 네. 야권 변호사를 죽이고 있는. 아, 엿다가 특검 추적관 주세요. 어떻게 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시에도 또 이 기자회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 사유가 국민들께 다시 총정리해야 돼요. 최상병 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 김건희 특검도. 소장병 고속도로도 국정조사까지 해라. 그럼 그렇지. 여기서도 막 밝혀지면 이걸로도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그렇지. 진짜 인수위에서 김건희, 윤석열, 최은순 일가를 위해서 틀었다. 혼자 가면 그게 팩트로 확인되면 혼자 가만히 있겠어. 예. 그 정도는 탄핵하죠. 그러니까. 야당이. 김건희 얘기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 뭡니까? 8월 2일에 광란의 전화. 응? 그리고 지금 뭐 틀어막기하고 전화하고 그렇게 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 그 해병 전후 단톡방 카톡방 0280-800-7070 천공천공이라는 이야기 했대요 그게 얘 번호가 80 아니 글쎄 그 지금 그걸 국회에서 김승원 의원이 얘기했어 천공천공 예. 아니에요 그래서 예. 이거 뒤에 김건희가 있다라는 사실을 자꾸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변 대표님? 그러니까 그걸 막는데 이제 초점 되고 있으니까 이게 특검이 들어오면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을 거부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 본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김건희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법은 이미 윤석열 김건희 특검 또 다른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이 됐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 둘이 그 둘 중에 하나 특히 V0인 김건희가 직접 나서서 임성근 구명 로비가 아니라 말은 똑바로 해요. 구명 지시를 내린 거죠. 구명 지시. 로비는 왜 해요? 자기가 직원인데. 임성근 살려내. 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개지랄 당한 거죠. 윤석열이. 그래서 7월 31일 날 보고 분명히 그 전날 칭찬까지 받고 박수까지 치고 통과했던 사인까지 다 했던 그래서 개지랄 윤석열 경론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교수님. 개지랄을 했다고 해야죠. 개진상을 피웠다고 해야죠. 그 전에 김건희의 개진상과 개지랄이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수정님 믿으면 되게 다 맞더라고. 아니 예. 틀린 것도 많습니다. 늘 조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할까요? 변 대표님. 지금 전당대회가 7월 며칠인가? 23일? 23일이죠. 얼마 안 남았네. 한동훈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건 김영철 청문회에 거의 뭐 직접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 예. 이게 시기나 그 파급력이 어느냐 따라가지고. 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예. 그 청문회를 빨리 해야 되겠네. 근데 시간이 걸리지 않게 준비하고 그러려면 민주당에서? 뭐, 네 명이기 때문에 뭐 한 잔씩 한다 그러는데. 저는 23일날 전에 하든 안 하든. 한동훈은 이 김영철 특검 이후에 제도되면 죽는다, 어차피.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당대표라도 상관이 없다, 그거죠, 어차피. 그래서.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 대세금 뭐 했을 때는 그거는 혹시라도 김영철 청문회가 늦어져서 낼 수는 있겠지만 네. 저건 아무 끝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는 거고. 이제 다른 후보 세 명이 사실은 제가 볼 땐 좀 우스운데 한동훈을 싫어하는 이유는 윤석열을 배신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원희룡이나 지금 나경원이나 윤석열은 불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뺐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럼 윤석열은 뭐냐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 됐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선거와 쿠데타 넘어가자 한동훈부터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 그러면 그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한동훈이 그 문재인 정권에 들어가서 보수인사 200명 감옥벌을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이걸 얘기하다가는 윤석열을 치게 되니까 이걸 지금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완전 자체가 그럴 때 김영철 특검이 터지면은 아마 이제 총공격이 들어갈 겁니다, 한동훈. 홍준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보수인사를 괴멸시킨 놈인데, 하룻강아지 같은 놈인데, 또 나오냐, 총선 참패 책임지고. 맞는 말이죠, 그 말이. 근데 진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은 그만한 용기도 없는 거죠. 근데 아니, 지금 예. 용산은 원희룡한테 저기 올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을 주장키 한 다양한 또 공작이 한동훈 내보내는 건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가짜고 골수도 치는 거 아니야? 지금 살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에이. 근데 이제 김영철 이 청문회가 터지면요. 윤석열 한동훈 손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둘이 다 죽게 생겼는데 둘이 한마디로 범죄공동체인데 특검사팀과 고발사주부터 시작해서 정치검찰 네. 직거래 하면서 둘이 얼마나 많은 범죄와 비리를 김건희가 공유를 했습니까? 현재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이 탄핵 국면으로 우리가 쭉 밀잖아요. 둘이 손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수정님 어디 가셔야 된다고? 네네네. 제가 원래 선약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번 만약에 이제 해주시면 네. 제가 뒤에 시간을 충분히 빼놓고 알겠습니다. 변희 대표님 뭐 하실 말씀 더 듣죠.
예, 이 최순실 편지를 예, 박찬전 대표하고 김승원 간사에게 지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편지 내용 간단히 좀 더 얘기해. 아까 그 얘기요. 예. 이 김명철과 특검 제4팀이 장시호를 통해서 자기 관련된 위증교사 시킨 것들 다 밝혀내겠다, 저희가. 국회에 불러주면은. 저희가 기사 쓰고 저도 좀 알려야 되니까. 네. 하여튼 최순실을 국회에 불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최순실 무슨 말이 나오든 다 끝난, 정치적으로 끝난 사건을 자기 개인의 명예회복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권리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권리. 그렇죠. 뭐 최순실 지금 나와갖고 뭐. 이미 8년 살았어요. 그렇게 됐네요. 예.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 그런 얘기 할 건 아니잖아, 그지? 아니, 하겠죠. 억울하다 얘기 하는데. 그건 개인의 명예 문제니까 정치적으로 끝난 거고. 아니, 하더라도 그건 잠깐 들어주고요. 진술인이니까. 그 다음에. 다만, 김영철, 한동훈, 윤석열이 얼마나 많은 이중과 조작과 이중사를 했는지, 이러면 본인이 아는 거, 최대한 팩트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기회를 줘도 되는 거죠. 판단은 결국 최종 또 국민들 하시는 거잖아요. 그 장시호 문제도 네. 얘기해요. 저는 기회 반드시 줘야 됩니다. 네. 네. 장시호 태블릿 PC2를 중심으로 김영철, 한동훈, 윤석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더 하실 네. 거 없으면 정리할까요? 네. 네, 유영아 TV 발전 늘 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인가 우리 두 분하고 함께 제가 한 1분만 기다려주시면 클로징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네, 행복해봉님, 배동원님, 이형진님, 네. 안진거리 국회에 들어가면 국민석 뻥 뚫을 텐데. 아이고, 관심, 네, 관심도 능력도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예. 유신, 유신님, 동립군님, 네. 카라스트리티님, 네. 하하님, 네. 아, 예. 여러분들이 예, 채팅방이 많이 두 분 나오시니까 더 활성화된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네. 힘찬 장원님, 또, 큰 거 하나 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힘찬 장관님 매번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코멘터리 여기서 정리할까 합니다. 내일은 우리 또 이현주 의원께서 또 나오시겠다 그래갖고 네, 이현주 의원께서 바쁜데 내일 국회 개원식을 한대요. 근데 그 전에 나오시겠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환영이죠. 뭐 이현주 의원. 네. 그리고 우리 저 이수문 변호사가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 네 명의 검사에 대해서 내일은 이승훈의 법정 해갖고 미리 좀 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두 분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